우리 한번 다 같이 기차를 기다려 볼까요? 아저씨 혼자? 자, 왔다. 아저씨 왔다. 기차 왔다. 아저씨 왜 안 와? 아저씨 왜 안 와? 아저씨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큰고래입니다. 울산 큰고래 GTA5 모드. 자, 오늘의 모드는 바로 밧줄 호박 모드입니다. 네, 아, 이 모드는 정식 명칭이 라쏘 모드고요. 바로 옛날에 그 락스타에서 출시했던 레드데드 리뎀션에서 나왔던 그 밧줄로 호박했던 그 기능을 GTA에서 네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이 모드 설치하시고 주변에 있는 시민에게 다가가서 맨손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한 상태면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밧줄을 네 생성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저에게 끌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F. 이거 오른쪽 클릭을 풀면 안 돼요. Come on! 어! Come on! 하! 지져봐! 어! 울부 지져봐! 이렇게 맨 땅에서 수영을 시킬 수 있죠. 후후! 일로와! 룰룰룰룰! 거의 뭐 애완견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당길 수 있습니다. 좀 비인간적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F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예 포박된 상태로 내비둘 수 있습니다. 네. 인질이죠? 네. 어떻게 보면 딱 인질 형태가 갖춰졌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F키를 누르면은 들 수가 있어요. 좀. 아, 이게 뭐야? 거의 뭐 십자가? 뭐야, 이게? 뭐야? 주먹질 하니까 이 아줌마가 맞네. 저리가! 저리가! 오아리! 오아리! 오아리 떨어져! 떨어져, 이 악녀가! 이 악녀 떨어져! 아니, 바지를 뭐 이런 걸 입었어? 떨어져! 떨어져! 다시 F키를 누르면은 네, 이 아줌마가 떨어져야 되는데 큰일났다. 떨어져야 되는데 아줌마 떨어져. 아줌마 떨어져 제발. 아, 미치겠다. 와, 이거 거의 뭐 지오와 피카츄? 로켓단과 내용이? 어떻게 안되나? 아, 분명 F키를 다시 누르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거의 저랑 샴쌍둥이가 되어버렸네요. 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적 걸고 여기다 폭탄을 까야겠어. 아줌마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아, 아줌마 너무 끈질겨. 우리 이제 떨어져야겠다. 우리 여기까지야. 자리 가. 뭐야 무적이 돼버리네. 충격과 공포다이 그지게임 깽이들아, 내가 왔다. 자, 다시 해보죠. 오른쪽 클릭하고 F. 자, 올로로로로 우쭈쭈쭈 우쭈쭈 우쭈쭈쭈.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탈 것 옆에다가 서면은 바로 이 탈 것에 묶어놓는 메뉴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인질과 합체한 이 탈 것을 타면은 인질을 질질 끌고 당길 수가 있죠. 거의 뭐 카트라이더의 풍선 액세서리. 네, 그리고 일정 속도가 되면은 끊기게 되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드를 어떻게 더 재밌게 알차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풍선. 자, 로아 오쭈쭈. 검은색 풍선 하나 잡고
다음에 조금 무거울 것 같이 생긴 파란색 풍선. 어이 좀 무거운데? 넌 내 거야! 가자! 아 좀만 더! 아우씨! 아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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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좀 빨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세 개. 어? 어 얘가 지금 걷고 있어? 아 살 빼려고? 어 그래 러닝머신 뛰고 있어라. 아 오케이 홍일점 고고 홍일점 고고. 아줌마 일로 오세요. 아 가자! 아 이제 빨리 가는 법을 터득했다. 자 이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 어디 있어? 내 오토바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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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안 되겠다. 남의 차, 남의 차에다 묶어야겠다. 남의 차에 묶어갖고 보내야겠다. 아, 다시 출발이요. 싱싱합니다. 아, 오늘 물건 상당히 싱싱하고요. 어, 잔이. 네. 세 명의 인지를 차에다 묶으면은 튕깁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 좋습니다. 자, 다음 실험 한번 해보죠. 다음은 자전거에도 인질이 묶일까요? 그리고 자전거로 인질을 끌고 댕길 수 있을지 BMX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죠. 자, BMX를 일단 사람 앞에 데리고 가야겠어. 왜냐면 끌고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셀카 찍고 있는 우리 인스타그램러. 네, 팔로우 해주시고요. 아, 묶이네요, 묶이네요. 자, 그러면 이 자전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징징 징징. 아, 상당히 빡센데. 아, 아 가지긴 가지네. 아 근데 이 사람의 무게 때문에 아 인질 두 명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려나? 세 명까지는 안 되니까 두 명으로. 아 완전 하와이안 패션을 네 지니신 우리 아저씨. 자 묶고 달려보죠. 간다 간다 간다. 아 두 명 두 명까지 되네. 두 명. 와 와. 아 이거 꼬리 왜 이렇게 웃기냐. 아 가자 얘들아 가자 앞으로 좀 가자. 아 싫어 싫어 안가 안가. 어 일어나지 마. 어 뭐야 일어났어. 어? 어? 얘가 나 끌고 가는데? 어? 어? 플라타스 얘기! 으랴! 가자! 가자! 뭐야 왜 저래? 가자! 가자! 어 힘이 아주 좋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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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하냐 뭐하냐. 가자 우유 배달하러 가야지 파트라슈. 가자. 어? 너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지. 파트라슈 달려! 달려 이 멍청아! 어서! 달리란 말이야! 저 아저씨도 일어났어. 달려! 아저씨! 아저씨는 뭔데 이렇게 평온해요? 아저씨! 누가 주인이지? 누가 인질이고 누가 주인인 것이냐? 잠깐만! 아니! 이것들이 날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러지 마! 나라 가지고 싸우지 마! 어? 눈에 힘 빠져 멍청이들아. 자전거로 내려보죠. 아이 뭐 이러냐. 아 이거 인증샷 찍어야겠다. 아 진짜 웃기네. 셀카로 간다 셀카로. 아 이거 무한 동력 발전소인데? 야 네,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친환경이죠. 하이브리드 자전거. 아닌가? 아닌가? 러닝머신인가? 자, 이 중에 한 명을 내가 때려갖고 죽이면은. 자, 자전거가, 자전거가 묶여있네. 자, 여기서 내가 타면, 아, 가네요. 자, 플란다스에게 다시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라슈를 찾기 때문에. 가자, 파트라슈! 달려! 달려! 어, 개빠르다 개빠르다 개빠르다. 나 지금 거의 안 눌리고 있는데 엄청 빠른데? 아 진짜 웃기네 이거. 가자 파트라슈 가자! 아 재밌네. 어?
좀비다. 좀비도 되나? Come on! Come on, 좀비! Come on! Come on! 좀비, come on! 자, 좀비를 다시 묶어서 자 가자! 가자, 바트라슈! 오늘의 전리품이야! 거의 농마주의 거의 뭐 골동품? 야, 오늘 레어템이야! 어? 오늘은 밤에 고기 먹을 수 있겠어! 아,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저 끌고 가는 거. 아트라쇼! 행복해! 자전거 선물이야!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저 아저씨! 아저씨, 그 바이노드 가는 길이. 와이라는 게, 와이라는 게. 와 이러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잠깐만요. 아저씨. 아이고. 아저씨, 다칩니다. 응? 바이노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그냥 해주시면 되지. 그렇게 총질을 하셨어야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응?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됐냐? 어? 일로 와. 자식, 이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천천히 따라와. 일로 와, 일로 와. 그쪽,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주사 안 아프게 놓는다, 응? 이 끝나면은 돈가스 사줄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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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좀 와라, 좀. 아, 나 신나 죽네, 응? 돈가스 사준다니까. 좋아 죽네, 호호! 자, 좀만 더 가면 된다, 응?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아이고, 이 언덕 넘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쪽으로 쫙, 응? 다 왔다, 응? 여기가 어딜까요? 알아맞혀 볼까요? 아이고. 여기가, 응? 아저씨, 여기가 어디냐면은, 기찻길이네, 그죠? 에? 응? 기찻길이야, 에? 아저씨,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차를 기다려 볼까요? 아저씨 혼자? 자, 왔다. 아저씨 왔다. 기차 왔다. 아저씨 오야노. 아저씨 오야노. 아저씨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응,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아! 아우, 잔인하라. 와. 어디 갔어? 아, 없었네? 이게 완전 범죄지? 이것이야말로 완전 범죄지. 자, 이 모드. 근데, 인지를 비행기에다가도 붙여가지고 날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비행기 다 왔죠? 자, 비행기. 아, 아저씨가 이상하게 자꾸 걸렸어. 어? 자꾸 나랑 춤을 춰. 다시 걸어야겠다. 됐다. 어? 비행기에다가는 안 걸리나? 됐다. 걸었네요. 자, 비행기에 걸렸습니다. 딴따다단, 따다단, 딴따다단, 따다다. 자,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아, 기내에 안 계시는군요. 기내 밖에 계신 승객 여러분께, 아, 한 분이군요. 승객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비행기 천국행 비행기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안전벨트가 없구나. 잘 가시고요. 이거 어떻게 띄울까? 오케이. 좋았어. 자, 본비행기. 일정 속도까지 다 다르니까. 네,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헬기? 좋다 헬기. 양아씨? 아줌마구나. 건물 있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 에?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갑시다. 가시죠. 에?
혼나요. 다음 턴 기회 잡수시면은. 아 이게 적응이 심하시니까 묶어다가 제가 데리고 가야겠어. 갑시다. 예?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수실 거예요? 자, 어? 술 깨시라고 제가 아 스카이다이빙의 세계에 초대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다이빙 가죠. 아유 많이 부끄러우셨나보네. 얼굴을 땅에 파묻으셨어. 에?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어딜 도망가시려고 여기 들어가셔야지. 자 안녕하세요 아줌마. 스카이다이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해발 0m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와 진짜 무섭겠다. 와. 아. 와. 자. 한번 돌아볼까요? 와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연이다 연. 와 난다 하늘 난다 딴따다단 따다단. 아줌마 이제 술이 좀 깨요. 술이 좀 깨요. 우후. 와 이거 자 우후. 스카이다이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낙하산은 없어요. 와 이 모드 진짜 재밌네. 자 아 인질 포박 모드 라쏘. 아 정말 대박이네요 이 모드. 여러분들 네 직접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네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 그리고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 직접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플레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댓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모드 리뷰 때 하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